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북대학교 구강하면외과의 예,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석현이라고 합니다. 예, 어, 저는 이번에 저희 구강하면외과학 교과서에서 예, 9챕터인 구강하면 임플란트 챕터를 예,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예, 어, 저희 구강하면외과학 교과서가 어, 새로 개정되면서 어, 원래도 두꺼웠는데 예, 더 두꺼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어, 그동안 개정할 동안에 새로 많은 이제 내용들이 다시 어, 업데이트가 되어가지고 빠진 내용은 없는데 추가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어, 굉장히 두꺼워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수님들이 많이 개정 작업에 참여를 하셨고 또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어, 교과서로 개정했기 때문에 뭐 양은 많지만은 어, 다들 이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랑 관련해서는 어 사실 뭐 좋은 교재도 많이 있고 뭐 세미나라든지 강좌도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수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수술에 관해서는 이 기본적인 원칙과 원리를 지키는 것이 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어 다소 내용이 두껍고 뭐좀 하더라도 어 저희가 교과서를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고 리뷰하는 것은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저희 요번에 그 수요 세미나에 어, 취지에 맞게끔 저는 뭐 특별한 뭐 이런 PPT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오진 않았고요. 같이 교과서를 보면서 한번 좀 이렇게 전반적인 임플란트에 관한 내용을 한번 리뷰해 보는 시간을 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항상 모든 뭐 부분에서 그렇듯이 이 이렇게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개념, 우리 골유차, 어, 이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어쨌든, 이렇게, 생체적 합성이 좋은 타이타늄합금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연조지의 게재 없이, 이제 뼈와 유착을 얻는, 요렇게 개념이 되겠습니다. 요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뭐,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 표면 처리. 요즘 임플란트, 저는 1차 수술과 2차 수술을 전 따로 하는 편입니다. 저는 뭐, 1차 수술하고, 또몇 개월 뒤 2차 수술을 따로 하는데, 요즘 임플란트는 정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 2차 수술 할 때마다 느끼는데, 어, 이 뼈들이 다 덮어가지고요. 뭐, 항상 이제 임플란트를 찾고, 커버 스크루 주변을 이제 뼈를 깎고, 어, 이런 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요. 어, 점점점 뭐, 이렇게, 저도 엄청 경험이 올때는 않았지만은, 제가 이제 처음 임플란트 심었을 때에 비해서는, 아, 굉장히 표면 처리가 좋아지고, 어, 골류착이잘된다나는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형태도 보시게 되면, 뭐, 원통형이 있고, 나, 다 나사형이죠, 요즘은. 나사형이 되겠습니다. 자, 술전 계획을 또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이 술전 평가를 잘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뭐, 임플란트 하는 병원도 워낙 많고, 또 다들 이제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이것이, 어, 임플란트를 해도 될지, 이 환자분을, 아니면은 좀 더, 어~ 심도 있는 평가가 필요할 때에 대해서는 잘 이제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고 뭐~ 적응증이 있고 뭐~ 금기증이 있고 상대적 금기증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절대적 금기증 이~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방사선 치료를 뭐~ 이제 두 경부에 이제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 저제 환자분도 최근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는데 임, 그~ 해당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와서 이 방사선 골괴사증이 오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뭐 뭐 골수염이라든지 혹은 이제 엠론즈 혹은 또 이제 방사선 골괴사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뼈에 생길 수 있는 것들인데 어, 방사선 골괴사증 저희 ORN이라고 부르죠. ORN은 정말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골수염이라든지 엠론즈는 어, 수술을 하고 치료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방사선 치료 받으신 분들은 그 해당 조직이 다 섬유화되기 때문에 뭘 해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부위에는 절대적으로 이제 그 임플란트를 식립하시면 안되는데 뭐제 환자분들도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쪽에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그래가지고 그런것들때 조심해 주셔야 된다 출장검사를 통해 가지고 근데 방사선치료 방식이 뭐 과거 10년 이랑은 많이 다르긴 합니다 요즘은 세기조절 방사선치료라 그래가지고 어, IMRT 어, 인텐센티 모듈레이티드 RT라 그래가지고, 방사선이 생긴 부위 쪽은 이제 방사선 조사량이 많고, 생기지 않은 반대쪽은 조사량이 적게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대편 심었는데 괜찮았는데, 동축도 괜찮을 거다. 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뭐, 출혈 지나 있는 신분들, 뭐, 당연히 뭐, 하지 말아, 말아셔야겠죠. 뭐 상대적 금기증 보시게 되면은 뭐, 어, 여러가지 뭐, 적은 양의 방사선 조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 어, 뭐 알코올 중독, 흡연 흡연하신 분들은 연조직이 확실히 힐링이 안됩니다. 안되시고 여기에는 없는데 이 개구량도 보셔야 되죠. 개구량도 어, 7번 심을 때 어, 7번 심을 때 개구량을 보셔야 됩니다. 어, 7번 손가락으로 3개가 안되시는 분들 2개 되시는 분들은 7번 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7번을 심을 때는 이 개구량을 봐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고름억제제요런걸 드시는 분들은 사실 뭐 조심스럽게 어, 하면 안 되는 거니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을 되고 이분들이 이제 그 골다공증으로 드시느냐 아니면은 어, 뼈로 전이된 암으로 인해서 드시느냐 이런 구분하셔야 됩니다. 골다공증으로 드시는 분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지만은 이제 암 때문에 드시는 분들은 용량이 달라요. 어, 기본적으로 고름억제제를 투여하는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횟수라든지 어, 암이 발생하신 분들 암이 뼈로 돈이 돼서 어, 이제 고루석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거의 심으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영상은 뭐 파노라마 보시면 되고 요즘은 CT를 그냥 보시면 되니까 CT를 어, CT가 잘 나오니까 CT로 이렇게 하초신경도 평가를 하고 사학본도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MRI는 찍을 일이 사실 별로 없죠 네, 찍을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교합 관계 확인하는 거, 골질 골량을 봐야 되는데, 우리 양은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양은, 뭐, CT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어, 협설 폭도 볼수 있고, 볼수 있는데, 이 골질은 수술 전 평가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듣는데, 근데 골질을 좀잘 봐야 돼요. 이게, 저희가 항상 임플란트가 그 회사별로의 그런 시퀀스가 정해져 있는데, 이 골질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은, 나중에 고정력을 억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여성분들, 중년이라든지 고령의 여성분들 중에 사악구치부, 특히 사악구치부는 골질이 아주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첫 드릴링 한번 하고 나서 바로 점0 들어갑니다. 바로 점0이에요더 드릴링 하면 안 됩니다. 첫 드릴링 할때 이미 뼈가 삭제가 많이 돼버립니다. 많이 날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공중으로 퍼지듯이.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첫 드릴링 할때 느껴야 됩니다. 아, 이분이 골질 좋다 좋다. 그래서, 특히 사악구치부 여성분들을 심으실 때는, 어, 드릴링을 할 때, 하나 그 염두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안 좋으신 분들이 있다. 뭐, 하악도 마찬가지죠. 하악도 뭐, 피질골은 있는데, 안에가 텅 비어있는 경우가 있죠. 어, 고를 때는, 피질골에서 고정 얻어야 된다. 어, 더 밑으로 심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나머지나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임플란트 디지털 기술의 적용 요즘 뭐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뭐 가이드 임플란트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무체 환자를 심을 때 아주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 전에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죠. 저는 처음 처음에 썼을 때는 이게 뭔가 잘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어안 맞을 때마다 이제 그 해당 회사랑 뭐 여러 대화도 많이 하고 뭐 제작 과정도 좀 참여해서 보고. 또 뭐, 진료실 내에서 과정도 보고 좀 여러 가지를 봤었는데,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이게 잘안된 거는, 어, 진료실에서의 뭔가 오류였지 않나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해당 회사에서 잘못 만드는 경우는 저는 없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인상체득 과정이라든지, 혹은 이게 완전 무채 환자분들은 또 이제, 중간에 한 과정이 더 있더라고요. 뭐, 레디오 그래픽 가이드를 만들어 와가지고 왁스림을 해가지고, 다시 뭐, 교합 바이트를 떠서 다시 보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뭐, 왁스업 과정, 뭐, 요런 것들. 이런 과정에서, 어, 바이트를 물 때, 레디오 그래픽 가이드가 뒤틀린다라든지 하는, 뭐, 그런 것들, 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진료실에서의 과정에서의 오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회사에서 뭔가 좀 잘못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 뭐 가끔씩 하긴 하는데 어, 또뭐 이렇게 예, 가끔씩 하니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가끔씩 하니까 더 진단 그 인상이라든지 진료실 내에서의 오류가 더 발생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 굉장히 유용한 투인거 같긴 합니다. 유용한 투인거 같습니다. 식립술 수술을 보게 되면은. 임플란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뼈에다 식립하는 거지만 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어, 연조직을 어떻게 다루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플란트는 연조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절개 방리 봉합이 깔끔하게 돼야 된다 우리가 발치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도 잘 치워 잘 돼요 어, 발치와에는 어쨌든 뭐 p d l 셀이 있기 때문에 뭐 봉합을 이상하게 해야 봉합을 안해도 어, 깨끗하게 치워 되는 반면에 임플란트는 이제 금속 물을 심고 그 금속 물 주변 위를 연조직을 덮고 봉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치유가 잘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합이 잘 돼야 되는데 봉합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절개가 잘 돼야 됩니다. 절개가 정확하게 안 되고 그냥 뭐 절개 적당히 하고 나머지 박리할때 절개선을 뜯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열상을 만드는 식으로 절개가 되게 되면은 봉합도 잘안 되고 봉합을 해놔도 금방 벌어집니다. GBR도 같이 했으면 안에 있는 뼈다 오염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 임플란트를 식립을 잘하기 위해서는 연조직을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절개 박리 봉합 어, 다 중요하고 어, 봉합도 연습을 충분히 미리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보통 봉합을 나일론을 합니다. 나일론이 에, 아무래도 치와 깔끔하게 되고. 음식물이 안 끼기 때문에, 날론을 항상 봉업을 하고요. 날론을 항상, 어, 구강 내 수술에서는 날론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어, 조금 이제 그 단점은 이제 환자분들이 좀 불편해 하다. 어, 찔려가지고 불편해 하신다. 라는 말이 있지만은, 어, 상처 치유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음. 플랩리스는 전 거의 안 합니다. 항상 플랩을 열어서 하고 있고요. 어, 시퀀스는 보통 그 해당 회사를 따르면 되겠죠. 따르면 되는데, 이 드릴링하고 식립할 때, 그 뼈의 그 모양을 잘좀 예측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뼈가, 어, 위에서 본건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굽어져 있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하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측 뼈를 이렇게 뚫는 경우가 있어요. 설측 뼈를 뚫어서. 설측 뼈를 뚫어서 드릴링을 하니까, 이 드릴링이 설측에는 연조직을 이제 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막 피가 나가지고 혀가 들려가지고 응급수술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어, 뭐, 그런 경우라든지. 사악 같은 경우에는 사각 전치부랑 소고치부는, 어, 밖으로 되게 뻗어져 있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치근단 부위에서 뚫릴 수가 있다. 어, 치근단 부위에서. 그래서 예측이 머리로 잘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절개랑 방리를 많이 하세요. 저, 처음에는. 어, 해보면은 의외로 그 치근단 부위가, 어, 굉장히 그 뚫릴 수가 있습니다. 어, 비쳐 보이거나 어,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밖으로 굉장히 뻗어져 있어가지고 뼈가 어, GBR은 뭐 차폐막이랑 뼈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제품이 있죠 선호하시는 거 쓰시면 되겠죠 선호하시는 거 저는 그냥 이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 쓰고 있고 요즘은 좋은 것 같습니다 BMP도 가끔 씁니다. 좀 비싸긴 하지만 BMP도 좀 가끔 쓰고 있고 네 사각동 고리식은 저는 거의 외측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적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항상 눈으로 좀 확인을 하려고 거의 외측 절개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고 저는 블록 고리식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수직적으로 없을 때는 어, 거의 항상 이제 저는 이제 하악지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어, 수직적으로 이제 뼈의식을 하는 경우에는 블록걸리식을 선호하는 편이고, 어, 사악 전치부도 블록걸리식을, 어, 이제 좀 많이 좁은 경우에는 하는 편입니다. 네. 어, 렇고요 연조직 이식은 뭐 하면은 하는데, 네, 뭐 블록걸리식 하는 게 나와있네요. 연조직 이식은 이제 FGG는 이렇게 이제 상악 구개부에서 떼서 하는데, 저는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게 환자분들이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임플란트 수술보다 더 힘들었다라고 하셨다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뭐 특별히 뭐 어떻게 치가 뭐 없어도 뭐저희 이제 보철과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보충을 해주시는데, 뭐 팔로 업도 보철과에서 해주시고요. 뭐 크게 요구를안 하셔가지고 거의 안 하는데요. 또 상악 구개부가 이게 피가 좀잘안 멈춥니다. 어 그래서 피가 잘안 멈추고. 뭐 보비도 좀 쓰고, 뭐, 다양한 지열제도좀 쓰는데, 뭔가 좀, 제가 원하는 만큼 완벽한 지열이안 되다 보니까, 조금 저는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건 잘못 심었죠, 그냥. 예, 잘못 심었네. 다시 심으셔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예. 부화시기 뭐, 저는 즉시 아주 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겠죠 피는 나지 않게끔 하셔야겠죠 깔끔하게 수술을 음, 하셔서 피는 나지 않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릴링을 이제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임플란트 픽스처 주변에서 뼈가 이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또 직전이 큰 거로 심든지 큰게 없으면 계속 피가 나오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드릴링도 깔끔하게 그냥 딱 맞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 드릴링 해놓고 심고 나서 그 심은 거 주변으로에서 피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틈 사이에 뭐지어 놓을 수도 없고 하니까 어, 그래서 사각동 천공을 보시면은 저는 사각동이 천공이 돼도 어 그냥 닫고 그냥 다음에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서든지. 아, 이거 수복을 해서 신입을 저는 거의 합니다. 예, 한 번도 닫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아, 다시 하기가 조금, 예, 좀 싫어가지고, 언젠간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 김에 다 하자라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찢어지면 이렇게 말찢어져도 이렇게 절개나 박리를 더 많이 해서 뼈를 더 많이 뚫습니다. 뼈를 더 많이 뚫어가지고 다시 더 박리를 합니다. 훨씬 더 많이. 주변을 훨씬 더 많이 방리를 해서 뚫린 부분 주변 조직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게끔 조직이 남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을 때까지 방리를 쭉더 많이 합니다. 쭉더 많이 방리를 많이 방리를 하다 더 쪄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더 쪄지 않게끔 조심해야죠 이제 조심스럽게 더 방리를 해서 여기 있는 조직들이 남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게끔 한 다음에 멤브레인을 대고 두 개, 세개 대고 뼈놓고 이렇게 세지 않게끔 세지 음, 않게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은 또 가끔씩 얇으신 분들이 있어요, 되게 얇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는 보통 이제 윈도우 오프닝 할때 이제 석션은 갖다 대지 않고 이제 거즈로 닦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거즈 닦는 것만으로도 뚫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부분에 그런 부분은 그냥 뚫릴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 마찬가지 주변에 있는 멤브레인 더 박리를 해서 여유 있게 보이게한 다음에 멤브레인을 대서 뼈식을 한다 어, 그렇게 말씀드습니다 신경을 손상시키면 안 됩니다. 그냥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수술해도 별 의미가 없고 기구 삼킴 이거는 장애 환자분들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 환자분들 저는 드라이버 삼켜가지고 어, 분이 있으신데, 이것도 항상 조심해야죠. 아, 이제 뭐 거의 다 됐는데요. 어, 뭐, 헤마토마 생길 수 있죠. 뼈를 뚫었는데, 또, 노인 환자분들 약하니까, 이렇게, 조직을 당기고, 리랙션 하는 것만으로도, 어, 충분히, 예, 노인 환자분들 챙길 수 있습니다. 뭐, 감염, 요런 사악동 감염 생기지 않게끔 관리를 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는 뭐 이제, 어, 관리를 잘 하셔야겠죠. 예. 예. 보철물을 합병증, 이런 걸로 빼시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음. 알겠습니다. 예, 뭐 하악골도 뿌려줄 수 있겠지만 조심해야 되고, 음. 잘못 심으면 안 되겠죠. 예. 유지 관리 잘 하시고, 예. 최신 영양, 예. 이런 가이드 임플란트 굉장히 요즘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다 됐네요. 예, 이렇게 저희 이제, 저희 국가면 외과 교과서에서 예, 임플란트 챕터를 한번 같이 리뷰해 보았습니다. 뭐, 임플란트도 뭐, 또 뭐, 많이 잘 하시는 분도 많고, 어, 굉장히 또 뭐, 어, 한편은 또 굉장히 많이 쉬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수술적인 원칙과 원리가 있고, 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시니이렇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보고, 어, 앞으로 여러 원장님들이 임플란트를, 어, 잘 심을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어, 저의 이 강의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